이렇게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땐 먼저 인공호흡을 한 후에 가슴 압박을 하는 거야. 너 인공호흡은 제대로 할 줄 알아? 그냥 입에다가 바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. 인공호흡 하지 말고 가슴 압박만 하는 거야. 좋아! 결심했어!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난 후 가슴 압박을 하는 거야! 어떻게 이 사람 쓰러졌어! 의식이 없는 것 같아! 괜찮아, 동생아! 우리가 이분 살릴 수 있어! 그래! 이런 장면을 나는 TV에서 많이 봤어!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! 괜찮겠지? 그래! 우리가 많이 봤던 미드, 레드 아나토미에서 이런 상황 많이 나왔잖아!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먼저 하고 가슴 압박을 그 다음에 하는 거지! 그리고 심장을 막 치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? 심장을 막 친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야 되나? 아니야! 이런 시간이 없어! 일단 한번 해보자! 두 번 인공호흡을 한 다음에 이런 동작으로 가슴을 압박하면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을 발견했을 때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을 떠올리잖아.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하는 모습 말이지.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. 인공호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흔히 입에다 바람을 불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. 우선 그냥 쓰러진 사람에게 바로 인공호흡을 해서는 안 돼. 기도가 열리도록 목을 젖혀줘야 하는데 보통은 너무 급박하고 당황하다 보니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. 그리고 너 아까 인공호흡 하려고 하기 전에 환자 보면서 울려고 그랬잖아. 혹시 환자분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시도하면 입으로 공기를 너무 세게 많이 불어넣게 될 수 있다고 해. 그렇게 폐나 위에 공기가 가득 찬 채로 가슴을 압박하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.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수칙! 인공호흡은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처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요. 의료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함부로 따라해서도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심장 부위를 주먹으로 칠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마세요. 알겠니, 동생아? 알았어, 누나.